전반적으로는 돼지띠 분들은 운이 상승하시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추진을 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 돼지띠 신년 네. 나이별 운세를 말씀 부탁드려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27세 어리색 여러분들은 신축년에는 전반적으로 운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3월쯤에는 돼지띠 분들은 기인도 따를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생각지도 않는 재물이 이제 어디서 툭 하고 나타날 수도 있고요. 내가 하는 일, 뭐 하고 싶은 일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올해는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조심해야 하실 것은 말과 이제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좀 될 수 있으면 좀 피하시는 게 맞아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뭐 인간관계에 어울리고 이제 또 주도적으로 나가시는 거를 좋아하시거든요. 하시기 때문에 올해는 약간 좀 그거를 좀 피해 가지고 좀 조심을 하셔서 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뭐 27세에는 더 어리생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가족들도 살짝 이렇게 좀 보살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39세 계해생 분들은요. 작년에는 운이 좀 주춤하셨을 거예요. 올해는 좀 이제 회복되는 상향되는 이제 운으로 보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장점을 잘 활용하셔서 하시면은 직장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승진도 좀 하시고 승진을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금전축을 월급도 좀 오르겠죠. 그거에서도 좀 좋은 운이 보이고요. 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 능력을 알아주시는 분들이 이제 나타나실 거예요. 또 성실하게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이제 좋은 결과로서 이제 올해는 좀 이제 발전할 수 있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1세 신입생 여러분들은요, 될 수 있으면 작년에 좀 고생 좀 하셨을 거예요. 올해에는 이제, 운이 좀 상승해요. 많이 상승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좀 주춤하셨던 일이나 사업이나 매매 같은 것도 좀 이제 좀 활발하게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51세 신입생 여러분들은 너무 주위에 친구들을 너무 좋아하세요. 자, 내 한잔 내하고 보자 하면서 마시자 하는 분들, 내가 먼저 나가서 낼게 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올해는 그런 지출을 조금 버리시고요. 가정에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괜찮을 거예요. 가정에 좀 소홀히 하시면은, 가정에서 약간 불화가 일어날 수 있으니, 자, 친구도 좋고, 이제 뭐 대인 관계도 다 좋지만, 내 가정이 편안해야지 밖에 일도 편안하게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가정을 좀 챙기는 해로 좀 보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61세 기해생 여러분들은 그동안 일이 또 풀리지 않았던 일도 이제 조금씩 풀리고 61세 기해생 여러분들도 운이 좀 상승하십니다. 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업을 약간 번창한다고 이렇게 보이시고요. 자, 재물도 지금 이제 쌓이는 해라고 보이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이제 투자나 매매 같은 거를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는 돼지띠 분들은 이제 올해는 코로나지만 운이 상승하시기 때문에 작년에 가지고 이제 사업을 구상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면은 올해는 이제 추진을 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돼지띠 분들의 신년 운세를 말씀드렸는데 사람마다 다 이렇게 좋고 나쁨은 있는데 이제 올해 대부분의 기운이 상승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 한 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올해 이제 신축년에 돼지띠 분들은 운이 조금 상승하는 운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